각종 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영옥 씨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며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옥 씨의 바람대로 영희 씨도 여기저기 검사를 받았는데요. 부부 모두 생각지 못한 뜻밖의 결과를 듣게 됐습니다. 지금 당뇨약은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수치가 6.1이라는 수치가 나오셨어요. 그건 뭐냐면 혈당이 좀 높으신 거예요. 당뇨 전 단계로 의심되는 영옥 씨. 조심해야 할 게 또 생겼습니다. 네, 어머니도 마찬가지세요. 이걸 보니까 보시면 5.9세요. 정상이 아니죠. 중성지방이 보시면 160, 높죠. 이 중성지방이 결국은 당이 높아 생기는 거예요. 영희 씨의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 부부 모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게 있는데요. 근육은 없고 상대 지방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노인성 그 근감소증 상태를 보이고 계시다는 거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육량이 너무 적으세요. 안 좋은 거죠? 예, 근육량이 그 표준 이하예요, 지금. 몸이 안 좋을수록 근력을 좀 보충해줘야 좀 몸이 버티는데. 그럼요. 네. 남편분은 과거에 심정지도 왔었고 해서 몸이 많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아내분도 뭐 괜찮다 할 상황이 전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사실 당뇨병의 정의는 네.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거든요. 하지만 이 당화혈색소 5.9인 상태에서도 혈관의 변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곧 다가올 당뇨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당연히 남편분도 챙겨야 되지만 네. 본인 건강도 각별히 더 돌보셔야 될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두 분 다 공통적으로 근육량이 너무 적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질환들과 근육량,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육하면 떠오르신 거 있어요, 선배님? 저는 뭐 근육하면 제가 잠깐 이렇게 그거 네. 얘기. 뽀뽀해. 비슷합니까? 아니랍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육하면 저희는 어렸을 때 그 뽀빠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근육이다 그러면은 네. 다들 막 네. 이런 것만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사실 우리 몸에 있는 거의 모든 장기들 근육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자, 지금 숨 쉬고 계시죠? 네네. 근육이 없으면 숨을 못 쉽니다. 폐가 숨을 쉰다고 생각하지만 폐는 가스교환이 일어나는 풍선 같은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흉곽이 호흡 근육들이 하면서 하는 거죠. 음식을 드셨어요. 혀도 근육이고 상핀근도 근육이고 식도도 근육인데요. 이게 약해져 있으면. 근육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요. 기초대사량. 가만히 앉아서 숨쉬고 심장이 움직이고 체온을 유지하는 열량을 태워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근육량이 적으면 섭취한 칼로리를 소비하는 게 작아져요. 사용되지 않았던 칼로리, 이용 칼로리는 쉽게 지방으로 전환이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혈액 안에 녹아서 혈관 벽을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것이 혈관 질환, 심혈관, 뇌혈관 질환으로 갑니다. 근육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좀 더 젊었을 때는 쉽게 근육이 생겼는데 네. 나이를 먹을수록 근육이 쉽게 안 붙어요, 운동을 해도. 그렇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40세 이후부터는 연간 1%씩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도 해마다 3%씩 줄어듭니다. 60이 되면은 이런 근감소가 점점 빨라지고요. 실제로 80대 평균을 봤을 때 네. 관리를 안 한 경우에는 20대의 절반밖에 남지 않아서. 근육량이 이렇게 줄어들면 선생님 그러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근육량이 줄어서 혈당 관리가 안 되고 당뇨가 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관벽을 미는 압력 때문에 고혈압이 올라가고 그걸 따른 심혈관 질환 마치 질환의 도미노처럼 탕탕탕탕 넘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진짜? 그뿐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근육량이 적으면 어르신들이 낙상을 잘하거든요. 힘이 빠지니까. 그럼 낙상해가지고 고관절 골절 됐어요. 수술받고 누워있어. 네. 상킨 근육도 약해. 힘도 잘, 숨도 잘 못 쉬어. 그러면 골절로 입원했는데 근육량이 적어서 폐렴으로
아니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근육량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지는 거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 여기저기 아프고 야 이거 남의 일 같지 않네요.